자, 오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,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사에 관심이 많으셨을 겁니다. 그들만의 4시퇴근,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 오후 4시 조기 퇴근하는 근무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. 자, 어떤 일입니까? 이게 어떤 제도죠? 구장욱 차장이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이게 이른바 유연 근무제라고 하는 것인데요. 그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, 네. 인사혁신처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. 네. 그 인사혁신처에 보고한 것에 따르면 기획재정부하고 기상청은 이 매월 마지막 넷째 금요일에 4시에 퇴근한다고 하고요. 네.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마지막 그 수요일에 네. 4시에 퇴근하고요. 법제처의 경우에는 아직 뭐 시간은 미정이지만 이 금요일 날 역시 이 4시에 조기 퇴근하는 것으로 이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. 양재열 변호사님, 이 그런데 네티즌들이 이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반응이 뜨겁다면서요. 주로 어떤 반응입니까? 아마 앵커캐스트 비슷한 반응을 보이실 것 같은데요. 이런 반응이죠. 공무원분만 불타는 금요일이고 나머지는 그럼 멸불나는 금요일이 될 것 같다. 불금이라고 그냥 하는데 저렇게 얘기를 했고요. 아니 일이 산더미인데 어떻게 4시에 퇴근하냐. 혹시 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적극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거 하면 아 이게 민간 기업 근로자는 야근하고 철야 수당도 제대로 못 버는데 역시 공무원 시험이 최고인가 보다라는 반응. 한편으로는 또 우리 사장님도 이 기사 보고 제발 조기 퇴근 좀 시켜주시면 좋겠다라는 하소연 등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. 일단은 뭐 공무원들이 일찍 퇴근해서 돈도 쓰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소비도 진작하는데 좀 효과를 주기 위한 그런 겁니까? 지금 예. 의도가? 정부의 의도는 아마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. 네. 근데 대부분 사실은 소비가 좀 진작되려면 그 두 시간 먼저 이렇게 집으로 간다고 해서 그 소비가 진작되는 게 아니고요. 네. 중국 같은 경우에도 단 하루 쉬어주면은 결국 집에서 있든지 밖에 나가서 소비를 잘 못하거든요. 네. 그래서 휴일을 같이 모아가지고 일주일 쉬거나 아니면 3, 4일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. 근데 두 시간을 이거 해가지고 과연 소비가 진작된다고 정부가 과연 생각을 했을까? 네. 검증을 한번 해볼까? 적어도 한번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소비가 진작되는 거죠. 공무원들 월급 항상 똑같지 않습니까? 네. 더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겠습니까? 네. 제가 보면 과연 진짜로 소비를 진작하려고 한 건지 공무원들 좀 더 편하게 쉬려고 한 건지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어느 게 맞는지 아리까리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오후 4시에 공무원들이 다 퇴근을 해버리면 시민들 국민들의 민원 업무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.